박진영의 생활 사투리.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사투리 한 문장 배우시면서 하루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해주실 네이티브 스피커 탐을 모셨습니다. 하이, 탐! 첫 번째 문장 들어갑니다. 비디오 가게에서의 상황입니다. 지금 비디오 대여점에 가서 남자분들 중에 간혹 주인 아저씨한테 아저씨 화끈한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저씨 화끈한 거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 영어로 프로레슬링 버전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화끈한 거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나요? World Wrestling Federation, Hulk Hogan, Biasi, I am a father. I want to end with you. 자, 좋아요. 아저씨 화끈한 거 있어요? 자,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라도요. 다음에 올게요. 다음에 올게요. 네이티브 스피커의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남사 싫어서 못 보겠네. 아, 근데 만약에 화끈한 걸 빌리려는 사람이 청소년이었다면 주인 아저씨가 너한테 못 빌려줘 이 녀석아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돌려서 야 그거 나갔어 야 그거 대여 중이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야 그거 대여 중이야. 자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경상도요. 누가 아빠가 가갔는데. 네이티브 스피커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니네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이놈아. 남사친으로도 못 보겠네. 응용무장 들어갈게요. 광주의 의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화끈한 거 있어요? 자 과연 어떻게 표현하나요? 전라도요? 의미! 탐에 온단게요! 뭐라고요? 어떠한가? 야 미디어 같은 거 안 본단게 양반 웃긴 양반이네요. 뭐라고요? 야 총 그러면 그냥 그 거시경 걸로 한 장 후딱 줘보던가. 뭐라고요? 원래! 이건 본 건디. 지금 대여 중이야. 지금 나갔어. 지금 대여 중이야. 자,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경상도요? 누가 아빠가 가갔다고. 뭐라고요? 누가 아빠 보고 본대 떠보고 본대 떠보지 말라더라. 그 부분만 안 나온다. 뭐, 자, 관용어구 들어갈게요. 자, 요즘 관용어구에서 예전 개그에 대한 고찰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개그는 식인종 시리즈입니다. 198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식인종 시리즈. 기차를 김밥으로 표현하고 아파트를 종합선물 세트로 표현했었죠. 자, 식인종 시리즈. 원래 원본을 보시죠. 목욕탕입니다. 사람이 탕 속으로 풍덩하면 식인종이 오카다 바라라 사인 보라 미스터 보. 한국말로 들어보죠. 누가 내 밥에다 뭘 말아놨냐? 정말 대단한 계기가 아닐 수 없죠. 자 사투리 버전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에서 탕 속으로 풍덩. 떼낀 건 안 먹는다. 저쪽으로 가라. 야. 자 경상도 버전입니다. 땅속으로 풍덩. 아 맨날 똑같은 것만 주고 나 다른 것 좀 더. 그럼 어쩔 건데? 난 여탕. 다음 편에 있습니다. See you again.